대박입니다. 아, 너무 대박이에요. 네. 오늘 알렉스 박 대표님이 없으셔서 놀라셨죠? 알렉스 박 대표님이 지금 잠깐 출장 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레이시티 작업 실장입니다.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될 거고요. 저도 이제 작업 선생님으로 그레이시티의 두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뢰인분. 네, 저는 작업을 받은 25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죠? 원형 탈모도 있고 M자 라인도 좀 깊어가지고 항상 모자 쓰고 다니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잃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밀게 됐는데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반응은 어떠세요? 가족들은 좋은데 친구들한테 아직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반응을 막 받진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거 하시나요? 처음에 어머님만 반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밥상이 달라진다거나 아 그런 건 전혀 그런 거 용돈이 원하는다거나 아니 없어요. 제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 효자시네. 다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 티가 나냐 안 나냐 이제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전혀 티는 나지는 않고요. 그냥 제 거 같아요. 네. 내추럴 라인 좀 오해차셨잖아요. 네. 탈모가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원형 쪽이랑 M자가 좀 진행되셔가지고 신경 쓰셔서 아예 삭발을 하시는 케이스신데 머리숱이 있는 상태에서 톤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오차 작업에 하시는 분들 톤보다 조금 더 잘 나왔어요. 좀 더 잘 나오고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제 머리 숱이 있으신 상태세요. 옆에 머리랑 윗머리가 상대적으로 두꺼우세요. 이제 사이드 라인은 이쪽까지만 라인을 잡아놓고 이제 작업을 했고요. 여기까지 이제 풀어주는 작업까지만 했습니다. 원래 이제 7차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플 라인까지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조금 진하게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머리숱이 있으셔가지고 해보시는 분들 이쪽까지만 진하게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하나. 저는 만족합니다. 너무 만족해가지고 천만 탈모인 천만 탈모인 그러는데 방송에서 그냥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그냥 시원하게 밀고 작업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빨 디자인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벌까 아니면 요리 쪽으로 공부를 해볼까 고민 중이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멋스러움을 가지고 그 네. 가는 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